지금 가는데 어딘지 알아? 증평 좌구산 자연휴양림. 좌구산 여기에 그거 있대. 짚라인도 있대. 짚라인 알아? 진짜? 나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약간 액티비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짚라인 타고 거기 무슨 명상하는 거 있대. 명상 프로그램. 자는 거 아니야? 명상 프로그램 예약했거든? 자면 안 될걸? 몰라, 자도 되나? 아니 잠들면 어떡하냐고. 진짜 자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잠들면 어떡해. 우리 만난 썰 풀어드릴까?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냐, 둘이. 이 오빠가 이때는 이렇게 발이 많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 오빠가 저 좋아해가지고 저 마음에 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막 저 소개시켜달라고 했대요. 거짓말 하니까 목이 갔네, 아예. 쉬었네. 인정 못 한다고? 아니, 맞아. 인정 못 한다고? 지금 구독자분들 앞에서 그래갖고 제가 지금 그래 왜 가면을 쓰고 왜 포장을 하고 저를 만났냐고 사기꾼이라고. 그때는 아주 저 공주인 줄 알았잖아요. 공주 저. 그리고 술 먹을 때도 안 먹고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먹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오래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오빠는 오형의 약간 다혈질 있는 성격이거든요. 뒤끝이 없다 해야 되나? 약간 없어요, 뒤끝. 그리고 저는 AB형이에요. 친해지면은 근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AB형이랑 O형이랑 잘 맞는다며.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 나 처음 와봤어. 그니까. 안녕하세요. 다섯 코스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17년도 7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힐링, 명상할 수 있는 코스로 직접 저희가 만든 길이에요. 예쁘죠? 네, 좋아요. 이쪽은 저희가 허브길이에요. 마법 향기숲길. 네, 한번 향 맡아볼게요. 가을이라 이제 맞나요? 아, 나는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민트인가 보여요? 민트 향 나죠? 저희 허걱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그 다른 분들이 오시려면 뭐 예약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저희 그 승라들이의 자구산 휴양민들 들어오셔서 산림 치유, 그다음에 줄타기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예약하셔야지 좋습니다. 저희 늘 오면서도 예뻐요. 올 때마다 그렇고. 네.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선명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청명 그 자체잖아요. 그쵸? 저 왼쪽. 왼쪽으로 봉우리 쪽이 자구산. 이따가 우리 저희 체험하고 가서 네. 꽃차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채취하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생강나무 군락지를 생강나무로 심었어요. 네. 이게 생강나무? 네. 오! 진짜? 진짜 진짜. 응. 생강나무에서 우와. 생강향이 난다고 그래서 생강나무라고 이름했어요. 진짜. 요 올라가는 길은 걷기 명상을 할 거예요. 네. 보이지? 귀여워.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바라는 일? 바라는 일? 네. 꿈? 바라는 일? 도토리를 던지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싹이 트면서 그 꿈을 이루듯이 우리 햄지씨도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자, 침사에 잡신삼일 말고 굳건히. 자, 우리 현지 씨 대박나게 해주세요. 자구산 휴양림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희 자구산 영상 구름다리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두고 가시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산책하기 딱 좋은 코스를. 자, 여기서 저희 손톱지 하나씩 쓰고 갈게요. 건강이 우선이죠. 이건 이 오빠가 쓴 거. 이거 제가 쓴 거. 이건 이 오빠가 쓴 거예요. 뭔지 시작해서 확인한 뒤에. 아, 여기다 거는 건가 봐. 이런 소리가 났던 거네. 아. 이름도 써줘 이따가. 달고 할게. 햄지. 햄지. 피자를 바꿨어. 명태로. 자, 오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날씨 좋을 때라서 되게 좋다. 벚꽃이 떨어질 때는 완전 환상이에요. 아, 여기 벚꽃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확 불잖아요. 그럼 벚꽃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세요. 다음에 벚꽃 필 때 한 번 더 다시 와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진짜. 뒤로 돌아서 의자에 앉듯이 좀 더. 오! 이거 아닌가요? 돌리시고 머리는 높은 쪽으로 좀 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가려지네, 딱. 들이 마시고. 너 잠 못 잤지, 그지? 너 잠 못 잤잖아, 어제. 캠핑의 맛이 이런 건가? 누우면 이렇게 풀이 보이고. 근데 되게 시원해. 나무가 보이고. 힘들 수 있잖아. 저희 소금 입육제 넣어드릴게요. 아, 소금이에요 그냥? 네. 이게 알레르기 반응도 없고. 데뷔되라고 두 가지 준비했어요? 네. 목말랐어. 어, 맛있다. 한 나 바꿔 먹어보자 한 번. 한 입만. 너무 구수하다 이거. 이것도 맛있네. 이건 약간 그 맛 나는데 둥글레차 맛이 난다? 약간? 여기는 이제 아이들 만들기 체험하는 공간. 우와. 아, 그런 걸로 만드는 거네. 고구마 해놨어. 냄새. 저희 여기 명상의 집에서 먹는 꽃차를 다 이곳에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따다가 시작해서 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꽃차나 꽃차. 뒤쪽에 해주신 다음에 발을 감는 중이죠? 여기 네. 발 넣어주시면 돼요. 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차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는 거래. 네. 여러분, 저 혼자 왔어요. 어떡해. 저 이거 처음 타보고. 아, 처음 아니다. 돌아가시면서 그냥 편하게 누워주시면 되세요. 저 상태로 출발할 거예요. 쭉 누우시고 팔 뒤 펴시고. 네, 일어나 주시고 2회까지 올라와 볼게요. 여기는 아까 첫 번째 코스보다 조금 더 빨라요. 아, 그래요? 재밌다!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밑에 봐요. 밑에 아, 공장 어떻게 봐.
벗으러 갈게요. 빨리. 나 한식 좋아해, 한식. 오. 버섯찌개 맛집이요. 진짜. 건강 같은 사람들 다 버섯찌개 먹어. 다 먹었지. 싸그리. 우리는 진짜 남기는 법이 없어. 반찬 두 번씩 갖다 먹어. 이거 좀 남았다. 안녕히 가세요. 네. 와. 알카리인데요. 아 네. 와, 감사합니다. 호강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어? 야 근데 날씨가 진짜 환상이다. 미쳤다. 귀여워. 또 나왔다. 안녕 손 흔들어 주시면서 바로 첫 번째 미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오른쪽으로 돌아서 양대로 다리 뒤로 이동해 꾸역한 번에 깔끔하게 첫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제일 신기하다. 다른 양대도 줘봐. 어려운데. 여기 저 왜 이렇게 멀어 그지? 한번 넣어보세요. 같이 왔어. 좋다. 야. 손하고 팔은 가만히 있고. 나이스야 나이스. 야 까비. 나이스. 아이. 이게 절 누린 건가? 이게 절. 발바주세요. 네. 살 찝혔어. 살 찝혔어? 네. 시합이다 이거. 어? 그러면 같이 가. 너무 빨리 가지 마. 훨씬 빨라. 훨씬 빨라.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지. 그게 아니라. 자. 짱짱했다, 그지? 어. 진짜 빨라 이거 완전. 아, 나 좀 무서웠어. 속도를 줄여야 돼, 그지? 추천할 만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정원이고요. 네. 제가 물값 좀 많이 하고 올게요. 네. 자리가 조금 스릴 있는 반면에 물이 많이 튀고요. 양쪽 사이드 자리가 물이 좀 많이 튀세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시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어디 자리에 앉든지 좀 물이 많이 튀실 거예요. 여기 어디 내가 찍을게. 아 진짜? 아 근데 이거는 빠르게 생겼다 야 생긴 게 그지? 제가 앞에서 잼 하면은 드리프트를 한다는 뜻이니까 아, 안전바를 꽉 잡아주시고요. 360도 회전하기 전에는 제가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릴 거예요. 간대 이제.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엄청 빨라다 이거. 진짜. 언니랑 나랑 막 머리 뒤로 다 달라. 나도. 네. 아 너무 좋네 이게. 너 지금 다 젖은 거 알아? 얼굴? 아 물이 막 튀겨가지고. 근데 재밌지? 진짜. 그렇지. 야 나 여기 있잖아. 하이. 네 던질 때 네, 스피커를 이렇게 던지면 돼요. 오. 하이 하이 하이. 우와 진짜 신기해. 잠시만요. 사진 한번 볼게요. 셋. 근데 오늘 되게 진짜 호강했지? 카트 계속 태워주시고 완전 다 진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호강했어. 저거 보트 또 타고 싶다. 보트가 제일 재밌었어 나는. 진짜? 어. 루지도 재밌어 근데. 루지 진짜 무서워. 가족들도 어른들도 애인들도 와도 좋아. 좋을 것 같아 그치? 애견도 되고. 아 애견 그거 생긴데 이제 그러니까. 해파크 생긴데 그때 짜장이 데리고 오자. 그니까 여기가 초정행궁인데요. 여기가 세종대왕님께서 피부병 걸려가지고 여기 와서 지내면서 초정 그 물로 치료했대요. 그곳이 초정행궁이래요. 이거 몇 표소 있나? 여기 이렇게 돼 있다 그지 다.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숙박도 있대요. 근데 아 저희는 청주사니까 굳이 숙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보여드리려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지금 숙박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약하면 된대. 응.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외국분들이? 그치 외국분들은 근데 이런 우리 한국 이런 거 한옥 응. 신기해야 한다 그래야 되나? 그치? 우리도 다른 나라 가면은 그치 건물만 봐도 우와 이러잖아. 응, 그런 거 좋아하니까. 작은 방. 아 여기가 작은 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나무 냄새가 엄청 난다. 나무 냄새. 난방까지. 아 난방부터 된대. 가장 오늘은 어 샤워실. 어 그러니까 밖에랑 다르다 좀. 아래는 신세 신식이다 신식. 저기 창문 열고 하면은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런 데서 딱 맥주 같은 거 한 잔 딱 때리면 이게 아까 그런 방에다가 룸 마루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만 있는 게 객실이 두 개가 있어요. 아. 아. 근데 나 밤에 조명이 다 켜진대요. 그럼 밤에 보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수락관 6시내 고향에 나왔대요. 김치 담그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거 그거래. 여기 예약하면은 여기서 김치 담글 수 있대. 한번 들어가 볼래?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꼭 그런 것 같아. 그 이름 뭐였지? 어서와 처음이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서 꼭 그 분들이 외국 분들이 한옥 그 하시잖아요. 좀 그런 데 같아. 이거는 저거야. 먹는 게 아니고 모형 엄마. 여기 경찰 수업에 차태현님 오셨대요. 경찰 수업에 여기서 드시고 가셨대요. 저도 여기서 먹으려고. 응. 근데 저 여기서 먹을게요. 똑같은 자리에. 차태현님은 뭐 드셨어요? 차? 어 저기 대추차. 아 그럼 저도 대추차 한 잔이래요. 오빠 나 쌍화탕 먹어볼까? 쌍화탕? 그래요. 네. 쌍화탕에 결혼 노른자 들어가서 그거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거 먹자. 이거 너무 그래? 다니까 응. 한복 입고 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드셨대. 오빠가 말도 빠르고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 응? 너 이런 데서 차분하게 하라고? 좀 마음 좀 가라앉히고 좀 해봐. 나왔습니다. 내일 네. 쌍화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쌍화차래. 아 이거 쌍화차다. 그거 터트려서 먹는 건가? 그냥 먹는 거야? 딱
시키는 거 아닐까? 물어볼까? 이런 걸 처음 먹어. 이거 대추차. 엄청 진해 보인다. 차태현 님이 마셨던 대추차. 내가 차태현 님 마신 거 같아. 엄청 진해 보이네. 와씨, 노른자를 먹어서 오빠 익어버릴 거 같아. 나 완전 에키스야. 아니, 노른자 이길 거 같은데 좀 있으면은. 이거 완전 건강한 맛이네. 그냥 노른자야. 여기 나봐. 이거 진짜 쌍화탕 맞나? 쌍화탕이니까 쌍화탕 맛이 나지. 세종대왕의 눈병 치료 목적으로 여기 지어진 거래. 미네랄과 탄산 칼슘. 이게 칼슘이 많아서 그런가 약간 쇠 맞나? 이 탄산수 뭐 알아요? 응.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계 3대 강천수로 불리고 있대. 저거 해볼래? 던지는 거 있는데 저기. 나 오빠랑 오빠 나보고 좀 널뛰기 하자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내기 할래? 그래. 우리 고기 내기. 점심 그래. 내기. 계산? 점심 내기. 만개. 아, 진짜 못한다. 해봐. 오케이. 하나 넣는 거 이거 그래도 영상 하나 찍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못 넣네. 넣는 거 편집해. 안 돼. 사기꾼. 어, 됐다. 밥 먹으러 갈까 이제? 그래. 어? 밥 나오나 근데? 오빠, 구독자분들이 나 살 안 찌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살 쪄 안 쪄? 배 좀 보여줄래? 응? 나 살 쪄 안 쪄? 그지? 온묵밥은 뜨겁잖아 지금 더워서. 냉묵밥이랑 도토리전 하나랑 그 다음에 무고쌈 싸은 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되게 쫀득쫀득해 보인다. 피자같이 돼 있고. 파도 건져 먹으려고. 사람처럼 무카오구라고 싸서 드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사막. 어때? 맛? 맛있어? 색감이 신기하다. 비트물인가? 아, 여기 짜장이 데리고 오고 싶다. 근데 우리 짜장이. 나 저번에 여기 앉아서 사진 찍었어. 어디? 지금 여기. 찍어줄게. 오. 여기서 사진. 여기 사진 각 나오네. 아, 오빠는 사진 못 찍어서 찍을 맛이 안 나. 사진을 잘 찍어줘야지. 해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진짜 잘 찍었다. 아, 발 잘렸어. 내가 말했지. 발 나오게 찍으라고. 이러니까 사진 찍을 맛이 안 나지. 몰라. 방금 봤지. 오빠. 앞장서. 아, 무섭. 아, 근데 나 밖에서 찍을게. 너 한번 갔다 와봐. 아, 그럼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네. 이게 다네. 아니야, 거기 길 있어. 박쥐 보호를 위해 들어가면 안 된대. 아까 써 있었어. 박쥐 30마리 있대 여기. 아니 근데 박쥐들이 왜 안 나올까 여기에? 어? 안 나오지. 어두운 데 좋아하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응. 들어 누웠다가 가자 여기. 나 여기 누우면 사진 찍어줄래? 나 여기 누워 있을 테니까. 누워 있는 거. 나 진짜 오빠 이거 못 찍으면 앞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하나. 위에서 찍어야 돼. 밑에서 찍어야 돼. 이거는 위에서 찍어도 되잖아. 어? 됐어. 엄청 잘 찍었어. 아, 누가 나를 찍으래. 여기를 찍으라 그랬지. 이렇게 찍었어요. 나장이 앉아. 앉아. 아,
사장이 어제 미용했어. 사장 앉아. 앉아. 알았어 짜장아. 가만히 있으세요. 어이 가자. 사장. 제가 청주 토박이거든요. 저기요. 토박인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 제가 사람들 와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너 얘기하다가 누가 쳐다보면은 말 끝내서 못하지 그지? 못해. 여기는 산단상성이에요. 상당상성. 여기 들판이에요. 여기 지금 들판. 아 내가 아까 그거 갖고 오자고 했잖아. 아 힘들어. 캠핑 의자. 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또? 그거 갖고 온 사람 많잖아 캠핑 아니 의자. 우리는 또 아무것도 없냐고. 아 지금 요거 올라왔다고 지금 엉덩이가 땡겨. 날씨는 되게 좋다 지금. 우리 어제는 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못 왔는데 그지? 저쪽 반대편으로 올라오면은 우암산이에요. 우암산 연결돼가지고 저쪽 우암산 등산하시고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서 쉬고 뭐 김밥이나 뭐 드시고 하시면 돼요. 뒤로 올라와요. 진짜 짜증이 봐. 짜장아 짜장이도 신나요? 나도 살려줘. 나도 살려줘. 파이팅 해줘. 짜장이 잔디 엄청 좋아해요. 요즘에는 진짜 캠프를 다 하고 있나봐. 우리만 없어. 이리 와. 엄마 안 와. 엄마 안 와서 너 이거 볼래? 아 하늘 봐 오빠. 하늘. 아이 엄마 귀. 이거 내가 냉수 시원한 거 받아온 거. 야 힘들었나봐. 세상이야 끝났어? 짜장이 여기 보고 싶다. 여기 보실래? 잔디 바꿔서 돌을까? 그래. 아 날씨 살 탄다. 아니 저거 봐봐. 오. 벼가 지금 무르익고 있어. 저기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 되게 많아. 저 나무 저기서 노을 질 때, 해 질 때, 해 떨어질 때 딱 저기서 찍으면 진짜 이쁘거든. 저 나무 한 그루와 딱 그거 내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예전에 정북동 토성 여기 정북동 토성이거든요. 그거 인스타에 올렸어요. 거기 제가 어플 써서 잘 나온 거 사기친 것들 거기 사진 많아요. 여기가 짜장이 신났대 아주. 그지? 나? 아 뜨거워. 진짜 너무 뜨겁다. 조금만 올라가. 야 지금 엄청 이쁘게 나와. 그림이야 그림. 네 이렇게 설정하는 거지. 얘가 자꾸 오빠한테 가려 그래. 야 무슨 그림 같아 진짜. 여기 진짜 사진 찍을 때 많아. 아니 별거 없는데 사진 찍을 게 많아. 야 인생샷 건질 수 있는데요. 짜장이 궁둥이 실록. 첫 발로 돌아갔어요. 더워. 목말리대야. 더워. 근데 요즘에 오빠 하늘이 있잖아. 빨개 알아? 요즘에는 진짜 이쁠 건데 그치? 전화문에서 많이 치잖아 전화문 딱. 여기 진짜 청주공항 앞이라서 비행기 엄청 많이 와 여기. 봐봐. 저 노을에서 딱 찍으면 그 웨딩 같은 것도 친구 사진 잘 찍는 사람 데리고 와서 요즘에 그런 거. 그리고 사진 요즘에는 자기들이 사진 엄청 잘 찍잖아. 그래서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찍는 사람도 많더라. 요즘에 포샵하면 되니까 너처럼. 응. 아니요 저거는 포샵할 필요가 없죠. 얼굴이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원피스 같은 거 흰색 그런 거 입고 많이 하더라고. 근데 너한테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없으시던데 거의. 아, 나 어플 안 쓰면 진짜 어플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거의. 근데 남성분들이 찍다면 어플 안 쓰시잖아. 남자는 그냥 찍어 일반 기본 어플로. 깜짝깜짝 놀래. 내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래. 아 너무 뜨겁네. 여기 화장실이 어딨어.